이용수 씨 친구분부터. 와우! 정수요!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저희 업종에서는 좀 껄끄러울 수도 있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부담까지 느껴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신인 시절 때는 이 직업을 가진 분을 만났을 때 정말 무섭고 부담 가고 이랬어. 지금 현역 드라마 감독. 와! 아니, 그럼 잘 보이면 드라마 캐스팅도 그렇죠. 되고 그럴 수 있는 거네요. 오늘 여기서 좀 하자. 드라마 좀 하자. 지금 가장 최근에는 저랑 이제 케이블 방송국에서 맞짱이라고. 어, 맞짱. 아, 알죠. 유건 씨 나왔잖아요. 네. 네. 상당히 섭외하기 힘들었어요. 힘들죠. 현역 그 드라마 PD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늘 항상 촬영을 주도하다가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찍힌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투자하고. 네. 네. 그럼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린 32살. 오, 유능하다. 어, 저분이 하세요. 오, 괜찮다. 인텔리 학생 같아요. 포스가 있을 뿐. 예. 자,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자, 목소리 중요합니다, 목소리. 어, 저. 여보세요? 오! 잘한다. 목소리 좋아요. 여보세요? 어. 지금 나온 기분이 어때? 나 지금 울렁증 걸려 죽을 것 같아. 팬들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싶어. 아, 너가 아무래도 이제 현역 드라마 PD다 보니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큐사인 아니야. 레디 액션.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사람을 향해서 그 앞에 와가지고 큰 소리로 액션 사인을 한번 레디 액션 사인을. 야, 이거 반응 재밌겠는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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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잡으셨다, 감 잡. 깜짝 놀래킬 정도로. 아, 조명 돌았어. 아, 가만 돌았어. 레디. 아, 그 소리. 셋, 둘, 하이, 액션. 하이, 액션. 야, 걸어가는 연기 최고다. 걸어가는 연기 최고야. 최고의 2008년 영화는 아마도 그 추격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내려라. 이렇게 하면 돼요. 난 김윤석, 넌 하정우, 탁 데리고 도망가시라고. 나 잡아봐라, 그리고 도망가. 들었어, 정우야? 어, 알았어. 흥미를 위해서. 저 뒤에 저기 안내하고 계신 분 보여? 어, 좋지, 좋지. 좋아요, 좋아요. 도로변에 있는 분. 알았어, 오케이. 아, 이분이 방송을 알긴 안 해. 아니요, 아프세요? 난 하정우, 넌 김윤석, 나 잡아봐라. 정우, 넌 김윤석,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뭐야? 영화가 왜 이렇게 일찍 끝나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친구분 통과. 야! 우리 주선녀들 보신 소감 어떠세요? 딱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 내 친구에 비하면 뭐 그냥 그럭저럭이네. 뭐 해볼만하다 이거죠. 형수 대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 정도예요? 오셨다. 아이고,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너무 긴장을 하셨어요. 많이 긴장되시죠? 네. 이렇게 카메라 많이 보니까 처음 겪어봤어. 네네. 아 근데 본인이 직접 연출하시다 출연을 해보니까 어때요? 제가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울렁증이 생겼고. 네.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우시네. 뭘 이제 와서 아부야. 늦었어 너는. 우리 배 감독님은 몇 점 예상하세요? 4.5. 4.5? 4.5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자. 가위바위보를 하지.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자, 눌러 주세요. 하이, 자, 하이. 정식 친구 이정은 감독님 과연 몇 점이 나올까요? 점수 주세요. 나옵니다. 잠깐만, 5점이? 쭉쭉 올라가면 되는데. 7점! 와! 엄청 많은 거죠? 누가 연기하고 싶었어? 누가 연기하고 싶었어? 10점 만점에 10점! 자, 이번에는 우리 담비. 자, 타임! 잠깐만요. 내 글로 끌고 가! 우리 담비가? 저기요. 손담비 씨한테 밥 사본 적 있어요, 사람들? 여기 나온 사람들? 없어요. 저는 밥을 샀잖아요. 진짜? 사실 제가 밥을 왜 사?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저는 손담비 씨한테 밥을 산 남자야! 왜 사? 같이 간 게 아니라 아니에요. 따로? 네, 따로 갔는데 밥값을 낸 거죠. 늘 갑자기? 네. 진짜 치사하다. 우리랑 같이 밥 먹으러 가도 더치페이 하면서. 앉아! 진짜 연기 떨리네요, 저도. 저는 동생이에요, 4살 어린이. 박수 해보시작! 또 오늘이 온에어 특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타의 꿈을 키우는 학생이에요. 아, 제 친구도. 예. 지망생이구나, 지망생. 예, 제가 연습생 때부터 같이 연습. 내가 밀어준다. 내가 밀어준다. 가수로, 가수로. 예, 가수로 이제. 연기할 생각은 없는 거야, 동생이? 연기할 생각도 있대. 야, 딱 맞네. 어머, 감독님 급한 거. 연기할 생각도 있대. 야, 딱 맞네. 어머, 감독님 급한 거. 그리고 네. 여성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이렇게 스키니한 몸매를 갖고 있어요. 스키니한. 남자들도 좋아해요. 네, 그래서 키는 저랑 똑같아요. 우와! 정말 주먹만한 얼굴에. 제 누구 닮았냐면 여원 씨. 와! 어, 나온 거 아니야? 어? 저분? 아, 예, 맞아요. 도연아!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얼짱 출신이에요. 네? 얼짱 출신. 얼짱 출신. 얼짱 출신. 다 보였어. 어머. 어. 오. 아니, 자리에서도 다 보이는데 굳이 또 거기. 어때요? 지연아. 언니. 지연아. 지금 다들 너를 이렇게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배꼽 인사 한번 받죠. 네. 배꼽 인사. 아이고. 계속 웃어. 너무 밝아. 하루 종일 저러고 있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지연아 있잖아. 섹시한 거랑 어. 귀엽고 아, 몸풀기 댄스. 하나, 둘, 셋, 넷. 아, 귀여워. 섹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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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알을 안으로 살짝 표정을 살짝 닦았는데 네. 섹시 갈 때 갑자기 슉 내려오니까 트리 밑에 가면 의자가 하나 있대. 어, 목욕탕, 목욕탕 의자. 자, 과연 하나요? 어, 웃으면서 일단 앉았어요. 오케이. 와. 어, 이쪽 앞에 사람들 다 보고 있어, 저쪽에서. 와. 밝고 미인이고 되게 밝아요. 어, 왔어? 저요. 왔어? 오, 있나요? 있나요? 오, 와! 와! 오, 야, 야,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목소리 들으니까 예. 목소리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아, 매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 그래, 그래. 약간 그런 냄새는 난다. 어. 자, 점수 주세요. 아, 두 번에 맞다 하면 안 됩니다. 점수 주고. 진짜? 자, 점수 보여주세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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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5! 5.5! 5.5! 7! 오, 세다, 세다! 7.5! 오, 세다! 높아. 동민 씨 친구가 오늘 갈 길이 멉니다. 빵빵 치셨는데. 유세윤 나오는 거 아니죠? 유세윤 나오면 웃기겠다. 아, 유세윤 씨랑 아주 근접하죠. 응? 네, 어, 진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어? 네. 유세윤 씨 지금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아. 아~ 네. 원래는 이 친구가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친구가 그 연예인을 하고 제가 매니저로 할 줄 알았어요. 차태현 씨. 어, 어머, 진짜? 네. 굉장히 그 호남 형이죠. 어, 왔네요. 어, 들어왔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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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 어, 여보세요? 아. 지금 뭐, 너 지금 이거 찍고 있는데 기분 어때? 떨려. 앞에 애들이 막 쳐다보고 있어. 너 쳐다보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세윤이 스타일로 어. 건방지게 어. 건방진 프로필 한번 보여줘라. 그냥 한다? 어, 해. 동민 씨랑. 지금 이동열. 너 그게? 내 나이 완전 사람! 세윤, 1980년 9월 12일생. 생일도 똑같은데 걘 완전 스타. 난 운전기사. 제가 25살 때 유세윤을 건으로 매니저를 같이 하기
매니저와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게 나는 그냥 욕심쟁이 우군. 아! 제 친구가 네. 브레인이에요. 어. 진정한 브레인. 그 왜요? 지금 대학원에 또 다니고 있거든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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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정 여자분 지나가면 난 신랑, 넌 신부 오. 하고 다섯 번을 안고 다섯 번이요? 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봉잡았다 아. 외쳐야 됩니다. 필수코스 결혼식. 그러면 제가 여자 여자 있다. 오야 적극적이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보셨어요? 뭐 크게 긴장은 안 되네요. 있나요? 어이구.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살 안 쪘는데? 귀여운데요? 긴장되세요? 네, 동민이 보니까 괜찮았어요.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가면 속으로 보이는 얼굴에 눈이 잘 생긴 것 같은데. 네. 점수. 보여주세요. 과연. 아까 몇 점이었죠? 7.5? 7.2. 대감독님이 7.2. 어이구, 7.7. 괜찮아요. 아직 몰라요. 아, 그럼요. 남자 주인공 치고 5.7이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럼요. 4.3, 4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번엔 붐! 자, 2008년 순수 안의 작은 코너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동친군, 니게? 자, 귀여워. 당신 대박이야. 고맙습니다. 잠깐입니다. 정말 카메라 감독님이나 다 너무나 중요하시지만 작가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랑은 모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어요. 한 2년 전에. 굉장히 작가님이신데 미인이시다. 그리고 닮은 연예인. 닮은 연예인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의 의견과 그분의 의견이 좀 많이 부딪혀요. 아, 상반돼요 지금. 네, 많이 부딪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그분의 닮은 연예인. 빨리 해. 미인도의 김민선 씨. 네. MBC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김민선 씨. 아니, 왜 저기서 웃어? 웬만한 예능 다 알거든. 아니, 본인의 의견이잖아요. 그럼 몸의 의견. 아, 이걸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 둘, 셋. 민혜경 씨와 민혜경이요? 아니 혜경이 누나가 안 예쁘다는 게 아니고 김민선 씨랑 민혜경 씨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 너무 달라서. 그리고 굉장히 이제 녹화 때문에 2-3일 밤새고 그랬을 때 미팅 때 만났을 때는 좀 약간 김미환 씨의 생각이 김미환? 예, 오늘은 김민선 씨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다 김 씨네. 김 씨도 조금 닮았어요. 김 씨요? 진짜. 그리고 남자다운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여린 막내 작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려워요. 왔습니다! 하작가님! 예쁘다! 저분이에요! 박수 세 번 시작! 아이, 저분입니다! 여보세요? 아! 귀여워! 하작가님! 귀엽다! 웨이브 인사를 좀 드려야 돼요. 웨이브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 그럼요. 두 걸음 정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사람들이 너무 가려져 잘 안 보이네요. 어머, 아니 근데 예뻐. 사람들이 자기. 와. 감사합니다. 경경훈이 왔어. 본인 보러 나 경경훈이 왔어. 하나, 둘, 셋, 넷. 오.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 아니야? 우와, 이거 공주 곧장 이거. 빨리 감기 한 거 같아. 입에 속이야 이게. 아니 이거 너무 몸이 특이했어. 아재트야, 아재트! 하작가님! 이번 건 실패했고요. 이제 2008 핫 이슈 미션. 핫 이슈 미션 가겠습니다. 스친 소환의 작은 코너, 붐친근 네게요? 요게 핫 이슈인데요. 네. 반응이 왜 그래요? 붐친근 하고 핸드폰을 주세요. 그럼 그 친구가 네게요를 하면 대박이다. 그럼 인정, 우리가 인정. 어깨춤을 추면서 저요!
저예요! 저예요! 이러면서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리허설, 리허설. 2008 코너 속의 작은 코너, 붕친균. 누구? 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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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죄송한데요. 최소한의 작은 코너. 붕친구는 이그. 저예요. 아, 저예요! 어때요, 붕친구가? 작가답게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우 예쁘시네. 우리 뒤져 오세요. 예예. 이쪽. 어찌어찌 모른 척하고 있어. 시집 좀 보내게. 시집 좀 보내자. 시집 좀 보내. 한나 시집 좀 보내자. 알았지? 모른 척해. 어머 예쁘시다. 이분이 회식 때 예. 어떤 유행어가 있었죠. 아 있었죠. 약간 술 좀 드시고 예. 부모한테 했죠. 아, 부모, 너 코 있어? 아니, 코 있어 아니야. 너 코 있냐? 이거지. 술은 먹이지 마요. 하나, 둘, 셋, 눌러. 자, 주세요. 제발. 7점, 7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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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제발. 몇 점? 끝자리 최! 7! 최정치! 최정치! 가장가! 최정치! 아, 5.7. 아직 몰라요. 네? 5점보다 낮은 분이 아직 몰라요? 네. 난 안다. 앉으세요. 어쩐지 아침에 안 보이더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돌아오는 네. 욱한 씨 친구분. 아, 굉장히 네. 욱하시네. 제 친구는 가수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라는 드라마에 OST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메인 테마곡을 누구 닮았어요? 자기 말로는 권상우 닮았다고 해달라고 하는데 곤란하네요. 곤란하네. 공천동의 권상우라고 하면 공천? 다 안다고 하는데 공천동 권상우가 오늘 나오시네요. 봉건이 왔네 왔네. 봉건이 봉건 그래요. 공천동 권상우 권상우 뭔가요? 하 작가님 잘 봐요. 그죠? 어 태훈아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터프해 촬영하고 있지. 잘 부탁드린다고 절 한번 하자. 오 절? 어.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답다. 느낌 있냐? 느낌 많아. 느낌 많아. 느낌 좋아. 이슈 미션이 있는데 너 2008년도에 우리 베이징 올림픽 가가지고 우리 한국팀이 금메달 땄잖아. 4번 타자 이승엽. 커! 이놈아! 커! 잘나왔습니다. 이승엽 결국 해야 됩니다. 네가 타자가 돼서 치고 그리고 그 광장을 한 바퀴 돌아서 홈에 와가지고 세레머니까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그렇죠. 아! 금메달이요. 김태훈 씨 통과. 우리 경아 씨 보신 소감이 어때요? 가면 벗겨봐야 할 것 같아. 가면 벗겨봐야 할 것 같다. 말이네요. 말이네요. 말 나오네요. 대박 가면, 대박 가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지금 시끄러움이 왔나 봐요. 말이 돼. 넌 서 있어, 넌 서 있어. 앞트임인 것 같아. 앞트임했어. 앞트임했어. 눈이 굉장히 커졌어. 이거를 마이크 삼아서 여기다 부르세요. 자, 노래 한 곡 부릅니다. 사랑해 나 때문에 울지 말아요. 우와 사랑해 우와 그 눈물도 내가 또 여기까지 그만 그만 여기까지 와 노래 정말 잘하신다. 자 점수 주세요. 첫인상 점수 점수 눌러 주세요. 우카 씨 몇 점 예상하세요? 친구분 점수? 이 말 가면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좋아요. 최대한 낮게 나와가지고 네. 좀 더 오래 쓰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진짜? 5.7보다는 높은 먹는 거예요. 자 점수 보여주세요. 예상됩니다. 몇 점이에요? 아 원하시는 대로요. 그리고 손담비 씨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뭐랄까요? 너무 잘 어울려요. 싶은데요. 너무 잘 어울려. 자 이번에는요 유토영 씨 친구분 자랑을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이 온웨어 특집에 맞게 정말 탑스타 분을 모셔왔습니다. 연예인이다.
네네. 연예인. 네네. 어, 최초인데? 네. 최고라고 정말 최초인데. 네. 이분은 참고로 영화 배우시고. 와! 그러니까 버라이어티에서는 거의 출연을 안 했. 와! 신비주의 영화 배우. 아, 전지현. 전지현 남편. 전지현 씨. 전지현. 아니 이니셜. 뭐 이니셜 정도는 뭐 S. 그러면 유채영 씨하고 같은 작품을 하신 분이세요? 아, 뭐 어? 아, 예리하다. 신혜! 아니, 아니. 신혜도 있고요. 네, 송지효 씨, 아이스! 어, 그렇다, 송지효! 송지효 씨구나!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나가면 다 알아보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얼굴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니까 첫 등장부터 가면을 씁니다. 오. 가면을 씌웠어요. 가면을 벗으면 이쪽이 마비가 될 정도의 그런. 마비가 어느 정도가 아니죠. 오, 그... 네. 오 진짜? 네. 장난치면 안 돼. 맞네! 진짜? 어, 저기 나온 것 같아, 나온 것 같아. 유채영 배우 친구는 누구예요? 아, 저분이다. 아, 어, 맞아, 맞아. 가면 서서. 가면 서. 야, 몸매 송지효 씨야! 어, 아니야, 근데 야. 머리에 뭐 꽂았다, 머리에 봐, 꽂았다.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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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머리 해바라기 꽂았다. 해바라기 꽂았어? 어, 알아본다, 알아본다. 기능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능 물어보시는 거 여보세요? 어, 왔어? 어, 왔어? 어, 왔어? 어, 왔어? 어, 왔어? 언니, 언니. 어. 언니. 어. 야! 목소리, 목소리가. 보이스 조절 잘하셨잖아. 어느 쪽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강민 씨 성대모사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뭐라는 거예요? 뭐 봐요, 오빠가 아까 그래가지고 마음 상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평소에 이희재 씨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 평소에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요, 되게 잘생겼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그러면 장미희 선배님 성대모사들 밤. 아름다운 밤이에요로 하면서 왜 시상식에서 손 흔드는 거 있잖아. 아름다운 밤이에요. 어떡해. 홍미 씨와는 유채영 씨 같이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 내려가요. 기다리세요. 유채영 씨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줌마 같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똥. 똥. 어. 니. 어딜 보는 거야? 날 봐야지. 나만 따라와. 그럼 돼. 아, 내려가셨다. 유채영 씨가 도착했어요. 어, 벌써 모였네요. 자, 예. 관원들이 많이 모였네요. 네. 과연 우리 배우님께서 진혜씨 올라오세요. 야, 이놈 봐요. 사람들 봐요. 그때 이재씨 명동거리 생각나시죠? 횡 했잖아요. 너무 그 어느 때보다 질서가 있었어. 좌우로 다 피해서 이렇게 멀리네요. 오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이토반 수신소 여우주연상 신이. 아름다운 밤이에요. 연예인 첫 출연. 와. 원하는 남성상이죠. 자상하고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럼 오늘 만약에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외모가 좀 특이하신 분이 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아,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영화 속에서 그 보여지는 캐릭터로 네.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정말 이 자체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간 신이.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번도 안 보였던 섹시 웨이브. 섹시 웨이브. 자, 여러분 네. 보면서 누르시면 됩니다. 네. 보면서. 아, 치유! 아, 원, 투, 쓰리, 고! 어이구! 과연 5.7을 넘느냐. 제발. 제발. 우리 얼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욕심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만 보여드릴게요. 저만 보여드릴게요. 자, 뒷자리 중요하죠? 야, 안 돼. 오! 5.5! 5! 8! 5! 네네. 8.5 나오는 순간 얘기 못 들었죠? 예. 8.5 딱 뜨자마자 아, 돌겠네. 아, 이게 세요. 이게 좀 셉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 메이비 친구를 만나봐야 됩니다. 마지막 예. 여성 출연자는 마지막이죠. 이분이 5.7 밑으로 내려가. 제발! 우리 하 작가가 카메라 봤을 때 오픈하죠. 저는 자신 있어요. 아 옆에 하 작가가 있는데 대놓고 어머, 죄송해요. 네. 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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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몽 크라운 제이 그리고 저의 홍보 마케팅을 담당. 마케팅 실장님이. 네. 어 근데 팀장이에요. 다 성공했어. 다 성공했어. 연예인들 네. 홍보가 잘 됐어. 네. 팀장이에요. 와 능력 있어. 어. 네. 그리고 닮은 연예인은 누구 닮았어? 닮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너무 닮고 싶은 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분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아마 강부자 없을 씨. 거예요. 강부자 씨. 강부자 씨. 국민 배우. 국민 배우. 신사임당. 어? 네? 그 굉장히 단아하고요. 네. 이름이? 이름이요. 최승순이에요. 아, 승순이 귀엽잖아요. 네. 아, 저 불러볼까요? 하나, 둘, 어, 셋. 저기 나온 거 같아요. 승순아! 어? 왔다. 네, 네, 저기 있네요. 예. 진짜 왔네. 어, 어. 승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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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어, 승순아. 아. 춥지? 완전 추워, 완전 추워. 그러니까, 야, 너 다리 예쁘다. 아, 어, 좋아? 어,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아저씨. 잠시만요. 풍방을 하는 거예요, 저랑. 쏘세요. 따라단단. 쏘세요. 쏘세요. 자, 쏘세요. 어머 잘하신다 잘하신다. 자 우리 승순 씨 정답. 어, 잘하시네. 와 시민 여러분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신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점수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랑 사이 더 안 좋아지는. 아이고야 우상을. 아이고 승순이야. 아이고. 더 업계할 거 있으세요 점수. 왜냐면 5.7보다는 높아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섹시 웨이브? 네. 섹시 웨이브. 섹시 웨이브 안 되는데. 웨이브 안 돼. 하 작가님이 춤을 추고 찍으면 배틀로 두 분 네. 배틀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겨야 돼요. 하 작가 이겨야 돼요. 넘겨줘 넘겨줘 넘겨줘. 아! 가. 로머치다 로머치다. 야 가능성 있는데?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우리 하 작가. 자 점수. 자 과연 5.7보다 낫느냐? 제발. 아니면 높느냐 점수 주세요. 아 뒷번호 중요해요. 뒷번호 중요해요.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뒷번호 중요해. 뒷번호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6 2 5.2 제발 5.2 6 나오면은 아 진짜. 자 이제 마지막 히어로 호영 씨 친구분만 남았습니다. 아, 이 친구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자신이 있어서 그래요. 피날레. 네 오늘 너무 자신 있고요. 이름이 제일 정감 갈 거예요. 예, 호영이에요. 오 무슨 호영? 김호영. 오 인형 같은 사람. 순호영 김호영. 네, 호영이고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 대표자 뮤지컬 대표자. 대표자 헤어스프레이. 어 헤어스프레이에서 어떤 역할이었어요? 스프레이 역할. 아! 오, 되게 매력있어요. 스프레이 역할 맞아? 아니, 아니. 아니 남자 중에. 왔다, 왔다. 자. 와. 미소년, 오케이. 미소년. 오, 맞아. 야, 옷 잘 입었다. 붙이시는 남자? 맞아. 컬러는 깨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추워. 짜증 지대로 다.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괜찮아. 형이니까 괜찮아. 그래, 고마워. 지금 기분은 한번 표현해줘봐봐, 뮤지컬로. 시소를 위해서. 그래, 그래. 시소를 위해서. 난 그것을 찾아서 길을 헤맸어. 저기로, 저기로 왔다 갔다. 마침내 드디어 파이널리! 그건 바로 동물이었어. 동물 중에 섬도 바로 스친 소. 아, 동물 중에서 스친 소. 음메, 다 음메, 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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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정말 뮤지컬을 본 것 같아. 오, 극적이다. 오. 힘 클릿. 아, 안 되는군요. 경기 흘리질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아, 들어오죠. 아, 들어오네. 설정이 좋아. 자, 이배영, 이배영. 요것만 들면 금메달이에요. 그래요. 다시 나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이배영. 이배영, 이배영.
몇 대 몇? 이배영! 이배영! 아! 좀 재능이 있어서. 네. 별로 긴장. 왜요? 지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런 거 없대. 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오. 점수 주세요. 5.5 넘으면 되는 거죠? 예, 5.5만 넘으면 돼요. 자, 뒤에 중요합니다. 뒤에. 아, 지금 말 긴장하고 있어요. 말 긴장하고 있어요. 말 괜찮아요? 아니면 6, 7, 8. 5만 넘어. 자. 5만 아니면 돼요, 5만 아니면 돼요. 5만 아니면 돼요. 아! 7점입니다.